예, 수업시간입니다. 오늘 또 역시 제 18강인데, 하도 9,008개의 변형, 변에서 쓰이는 거죠. 선천팔계는 지난주에 했지만, 선천팔계는 이게 근본적으로 하도에서, 이 하도에서, 하도팔계에서 선천팔계로 넘어가게 되고,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로 넘어가는데, 선천팔계는 어떤 큰 틀의 정리라 해가지고, 오행이 자리 잡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러면은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선천팔계의 자리를 통해서 후천팔계가 변형을 하면서 이 우주의 기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한게 뭐냐면, 하도팔계에서 이 하도팔계의 자리들, 위,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게 지난주에 56쪽에서 쭉 해가지고 후천팔계의 이 모습이 이, 감, 그 다음에 진, 태, 그 다음에 근, 곤, 그 다음에 간, 손, 이것이 이 선천팔계, 하도팔계,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 넘어오는 걸 지난주 한 거죠. 자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후천팔계의 자리를 잡으니까, 이 자리니까, 이 후천팔계를 통해서 우주의 기운이 돌아가는데, 이 우주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 그러니까 해가 돌아가면 하루가 되고, 달이 돌아가면 한달 동안 해와 달인데, 그 해와 달이 어떻게 후천팔계 리듬을 따라서 흐르는지를 갖다가 지금 설명한 게 오늘 가는 그이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는 바로 이 후천팔계 자리를 갖다 설명한 거죠. 왜이 후천팔계 이 자리를 잡은 갖다가 한번 설명한 거고. 오늘은 이 후천팔계가 작용을 하면서 그 작용의 흐름을 따라서 바로 이 하늘에는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이 이 바로 후천팔계의 흐름을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후천팔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변화의 흐름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보면은 하도가 속에 있는데, 이 하도가. 이 하도가 있고, 이 하도 밖에 보면은 동지부터 시작이죠. 하지 있고. 우리 그저께 입추가 지났죠. 그곧 처서가 됐는데.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양이죠. 이 24절기는 태양이 변한 건데, 이 24절기가 변하면서 이 태양이, 하늘의 태양이 변하면서 땅이 그럼 같이 변하는 거죠. 이 변화를 이제 그려낸 거죠, 24절기. 한 달에 두개 있는 거죠, 변화가. 한 달에 두개 있다는 것은 보름마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있다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또한 달에서 보름을 통해, 15일을 통해서 변하는 거죠, 15일을.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동기부터 쭉 변환 이야기했고, 요 밖에는 갑자부터 개해가지고 60갑자예요, 60갑자. 요 60갑자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변화예요. 이 변화 역시 이 밖에 있는 후천팔계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변화도 이렇게 60개의 60갑자, 보통 60갑자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팔계에서 선천팔계로 나왔다가 하도팔계에서 선천팔계 했다 선천팔계 후천팔계 되는데, 이 후천팔계의 변화 속에는 바로 이렇게 삼라만상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의 대흐름의 원리가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는 우주를 재설 때 우주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옛날에 하도낙서 나왔을 때는 이때면 우주는 십진법의 법칙 가지고 우주의 전체 흐름을 제일 높게 뜬 거죠. 십수, 하도 이 십수 가지고 우주 전체가 변화 흐름을 제일 높게 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을 통해 가지고, 후천팔계가 나오고, 그걸 통해 24절화가 나오고, 60갑자가 나오면서 인간과 이 자연이 변해가는
원리가 이 속에 다 있었다고 해 답을 낸 거죠. 그 틀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것도 보면 뭐, 이, 요 설명이 쭉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요 책에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이렇게 그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7쪽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부 근거 활탈이죠. 제일 아래. 제일 아래 부. 네. 예, 부 띄우고, 일을 띄우고, 남행적 띄우고, 명하고, 북행적 띄우고, 회자라. 회자는 금음회, 어두울 회자죠. 금음회, 어두울 회. 그러니까 이 15일에 대해서 여태는 가장 밝았다가 다시 이제 금음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러한 9,800개가 흘러가는 이 흐름의 리듬, 이 리듬이 대저 해와 달의 리듬으로 대비시킬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오늘 하는 게 대저 그 말이죠. 앞에는 이 9,800개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18단계 앞에 나온 거 18단계 9,800개 설명이 있는데 부 앞에는 불변이라 하는 거 바로 그런 거죠. 그것까지는 9,800개 설명이 있는데 오늘 한 거는 이 9,800개의 리듬을 토대로 해서 1월이 변해가는 원리를 대비시킨 거죠. 그래서 부 대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 대저 발사니까 1월 해와 달이 남행적 명하고 해와 달이 남쪽에 이 남쪽에 이가 남쪽이거든요. 이는 불이잖아. 이는 불이거든요. 이께는 불이에요. 이께는 불인데 이 강께는 이거 수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남쪽에 이께였으면 이가 불이니까 밝아진다는 거죠. 남행하면은. 그리고 북행죠. 북쪽에 오면은 하루로만 밤이죠. 이거는 낮이고 이건 밤이죠. 이게 낮이고 밤이죠. 다르죠. 여기 보면 5가 있는데, 5. 여기는 자가 있고, 여기 5가 있는데, 갑옥에 5가 있고, 여기 갑자 잔데, 자는 한밤이고, 11시부터 1시까지를 말하는 한밤이고, 5는 뭐냐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한낮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낮에 해당되는 5고, 이거는 한밤이 된 자죠. 한낮에 있게는. 그 남쪽에 봐가지고, 그 다음에 북행기 북쪽으로만 한밤이죠. 한밤 자시에 해놨대요. 자 하루로만 자시에 해놨대요. 이게 북행이죠. 회 어둠이죠. 금음회 어둠을 했자. 회는 금음회 어둠을 했자. 어두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개 양은 띄우고 개 일은 띄우고 양이야. 개에게 회는 1이란 것은 양이야. 1. 1은 양이야. 그래서, 고로 띄우고, 2를 띄우고, 시초로 띄우고, 동적 띄우고, 야기 띄우고, 방산적 띄우고, 산자는 보통 이렇게 써요, 이거. 보통 달리 써요. 다룰 자 띄우는데. 방산이 띄우고, 양기 띄우고, 진출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 진야오, 여기까지. 해라는 것은 양기인데, 해라 양인데, 그런데 고로, 해가, 시추로동, 이것도 어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뒤에서부터 해줘. 어짜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뒤에 것부터 이게 앞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이걸 옛날에는 이게 전치사, 요즘은 계사를 했는데, 불치자 해가지고. 전치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 앞에
앞에 둔 글에 가지고 변치사를 써요. 요도 이었다는 그러니까 시추로 동이니까 동쪽에서 처음 나왔지 말이죠. 동쪽에서 처음 나와. 해라는 것은 이 동쪽에서 이 동이거든. 뭐. 여기 동이잖아. 동목 서금 금서 이니까 이거 동이거든. 동쪽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나오니까 곧 일이 동쪽에서 처음 나오게 되면 고쪽자 이 고쪽자는 뭐 하면 크면 연결사 연결사 해가 동쪽에서 나오게 처음 나오게 되면 그럼 야기는 밤의 기운이죠. 다시 야기가 방상 바역 흩어져 밤에 창견에 바역으로 흩어져 이 바역으로 방자는 바역 그냥 막이란 뜻도 있어요. 막 지금 막 방년 18세 크면 지금 막 18세 이 말이거든요. 보통은 나와 있어. 내장했을 때 방년 18세 곧 따온 나이물 있을 때 방자 있을 때이 방자 썼거든요. 그럼 막 18세란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도 뭐냐면 방산이거든. 막 흩어지기 시작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게 되면 밤의 기운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양기가 12시간 넘으면 양기가 나오니까 양기가 떨쳐 이때 진짜 떨칠 진짜입니다. 떨쳐 일어나는 떨쳐 나오는 가닥으로 떨쳐 나오는 가닥으로 위진 진기가 돼요. 진기가 해가 밤에서 막 해가지고 떨쳐 나오는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약 떨쳐 나오면은 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양기가 된 거죠. 양기 떨쳐나온 거예요. 떨쳐나온 거야. 요도 나오지만도 요 동지거든. 동지 자시면서 동지인데 요 자시면서 동지 요 때가 뭐냐면 실제로 양기가 시세 제일 처음에 아주 희미하게 생겼다가 이 동쪽에 나올 때는 양기가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지. 관절 밖을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하루로 말하면 해가 뜨기 전에는 가장 바람이 혹시 배드민턴 치는 분 계세요? 배드민턴 칠때 보면 해가 치기 또 뭐야 나오기 전에 해가 나오기 전에 그때 가장 바람이 고요로워요. 그러니까 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동쪽에 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운이 양기가 나오면서 지류가 변해가 그때 바람이 막 생겨요. 발도 못 쳐요. 지류가 변하거든. 근데 해가 떠올리면 태양이 해가지고 양기가 생기면서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류가 되니까 기운이 변하면서 배드민턴 치기가 안 된다. 바람이 막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죠. 새벽이나 배드민턴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지인기가 되고, 그 다음 일지 띄우고, 해가 떠오른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막 떠오르는 거죠. 일지 띄우고, 동남적 띄우고, 양성 띄우고, 응강이 띄우고, 한기 띄우고, 미진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손야오, 손깨. 이 손깨가 이게 손깨. 손깨거든요. 해가 동남쪽, 이거 동남이, 이게 동쪽이고 남쪽이니까 동남이죠, 동남. 해가 동남에 이르면, 이르를 짓자. 해가 동남에 이르면, 양은 이제 올라가. 동쪽에서 막 떠가지고 이제 이쪽 올라온 거죠. 승자, 양승은. 양이 올라오고, 음운자 내려가는 거죠. 밤에 있던 음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기류가 변하는 거죠, 기류가. 기류가 막 변하는 거죠. 기류가 변하니까 뭐냐면, 이제 바람이 생기는 거죠. 한기가,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밤에 있던 한기가 아직까지도 닿지 않은 가닥으로, 다 없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닥으로, 손이야. 바람이 생기네, 손기의 바람이. 그렇게 해가 동쪽에 떠가지고, 이 밤에 있는 음기하고, 태양기하고 양기가 기압이 서로 회전을 하니까 바람이 막 생긴 거죠.
그 히말라야 등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쫙 가면 굉장히 맑아요. 맑다 조금 있으면 뭐냐면, 이 골짜기에서 그 기류 변화에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올라와요. 그래, 그 기온 변화 때문에. 그래, 그 흐름 때문에 아침 일찍 산에 가가지고 맑은 하늘을 보다가 조금 있으면 그 깨서 찬다. 안개 쫙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한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가닥으로 손깨는 바람이 막 이는 거죠. 기류 변화 때문에. 일찍 뛰어오고, 남적 뛰어오고, 양기 뛰어오고, 방성이 뛰어오고, 오열 뛰어오고, 강화 뛰어오고, 고로 뛰어오고, 위리아요. 이는 불이니까요. 남쪽이 불. 이는 불이요. 그러니까 해가 남쪽에 이르려면 이를 짓자. 양기가 바야흐로 무성해져. 남쪽에서는 아주 무성해져. 양기가 아주 해가 그냥 한가운데 아주 무성해져. 양기가 아주 무성해지는, 무성, 방성이니까, 바야흐로 막 무성해진다는 거죠. 막 무성해짐으로, 그래서, 오열, 날 오시니까, 놔뒀다니까, 한낮에 열기가, 이제, 바닥으로, 막 땅으로 막 솟아내린 거죠. 강하니까, 내릴강 아래 하자. 아래로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로, 위 익혀야 돼. 태양이 바로 익혀야 돼. 막 내려오는 거죠. 실제로 밖에 있는 것은 바로 빛이고 가운데 있는 까만 은기인데, 태양도 실은 그 속은 까마야 잘안 보이잖아. 밖에 빛만 보이지. 그 다음에 일기 띄우고 서남적 띄우고 양기 띄우고 분열이 띄우고 은기 띄우고 삼포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곤야오. 일이 서남의 곤자이죠. 해가 이제 서남에 이르면은, 서남에 이르면 양기가, 이때 뜨거운 양기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분열이니까 나눠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흩어지는 사이를 갖고, 양기가 막 흩어져 분산되는 그 사이를 갖고 은기가 이제 파고드는 거야. 그래, 은기가 삼포, 이때로 산자, 이산자죠. 아까 이산, 이렇게 생, 많이 일반적으로 쓰죠. 은기가 이제 삼포대,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후 낮에 되면 이제 은기가 바람 속에 막 섞여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는 공기야 돼. 땅의 기운이 등장이 되었다는 거야. 그 일기 띄우고 서적, 서쪽에. 일쪽에 일찍 띄우고 서적 띄우고 양강 띄우고 음승이 띄우고 한기 띄우고 발양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태랑. 그러니까 일이 서쪽에 이렇게 태격화가 되면은, 서쪽에 이렇게 되면 양은 이제 내려가고 음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양은 내려온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양속으로 양기는 사라지고 음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기 올라서. 그러면서 한기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요게 위에 있는 게 음인데, 음기 한기가 이거 바로 막 팍, 발, 아래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 음기가 흩어지는 이렇게. 대기에서. 음기가 막 날리면서, 발단, 드러날 발단 날리니까 막 은기가 날리면 흩어지니까. 그럼 저녁때 뭐 시시한 추운 거 잡고. 고로 이거는 태깨가 돼. 일찍 띄우고, 서북적 띄우고, 홍기 띄우고, 최심이 띄우고, 양행기 띄우고, 근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 건야오. 그러니까 일이 서북에 여기 이르면은, 서북에 이르면은 이 서북에 딱 이르게 되면 저녁이 어두운 기운이에요. 어두운 기운이 가장 심해져. 가장 심해지면은 이 어두운 기운이 가장 심할 때 뭐냐면, 그때 그걸 끌고 나오는 기운이 근기, 양기라는 거예요. 양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겨울에 가장 추울 때 동짓날 양기가 생기고 또 가장 더울 때 여름에 그 음기가 생기듯이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바로 양기가 발행하는 거죠. 그게 강한 양기가 뚫고 나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음기가 심하고 호응기가 가장 심할 때는 그걸 극복해내는 게 뭐냐면 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건전하게 행하는 까닭으로서 뚫고 나온 거죠. 음기를 극복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골이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기가 여기서부터 시작 음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음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건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그게 다시 살아나와서 동쪽 나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도 살아가면 끊임없이 인생인데 가장 주역의 원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궁직병이라는 거. 궁이란 것은 이 구멍혈이거든요. 구멍혈. 구멍혈에다가 몸신자도 활공자거든요. 이 구멍혈이라는 것은 난관이 난관.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온 몸을 갖다 다 쓰는 거예요. 이 궁자는 활공자니까 몸을 막 쓰는 거죠. 이 두 개 합은 몸궁자인데 이거는 몸이란 보통 명사라면은 이 몸궁자는 뭐냐면 몸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활공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난관이 부딪힐 때 사람은 온 몸의 행동을 다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궁활공자예요. 궁이 안다. 몸부림쳐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변화 생기는 거예요. 이 주역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살아가면서 늘 좋은 게 아니라 늘 파도가 타고 있는 이 파도를 타고 있는데 이 터닝 포인트 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에 따라서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궁에 처했을 때 그걸 극복해내서 에너지를 갖다 끊임없이 집어내는 사람은 미래가 무한히 발전해 갈 수 있고 궁에 처했을 때 좌절하는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끝나버려요. 요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궁이 바로 변. 그래서 변죽통이라 변하게 되면 새로운 게 통하게 되는 거죠. 이 주역에서. 그러니까 통죽구라 또 통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한경기 이뤘으니까. 이 주역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런데 저게 인생사도 같다는 인생사도.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터닝포인트의 이 흐름이 없다면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크면 클수록 대인들이지. 이 파장이 크면 클수록 거기가 대인이 같고 그 대신 조금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이죠. 그리고 이 큰 파도를 겪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소위 애국지 사는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거의 큰 파도를 타고 있거든요. 뭐 저나 이런 사람 조그마한 파도 깔짝깔짝 가는 거고 그래서 가장 강할 때, 어려울 때 바로 이 강한 양기가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럼 변화 시작되는 거죠. 고로 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지 띄우고, 북적 띄우고, 양암 띄우고, 음중지 띄우고, 야기 띄우고, 최정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감열암. 그런데 일이 북쪽에 있어, 북쪽에. 이 강한 양기가 생겨가지고 응기하고, 그때 가장 균형 강가 이럴 때인데, 이게. 이때는 뭐냐면, 음기가, 양이, 응 가운데 빠져가, 요게 보면, 음이 두 개 있고, 가운데 양이 있잖아요. 응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고향 가운데 양기가 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검게 양기 바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약의 가장 고요로워. 혹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정화수를 언제 뜨는지 아세요? 정화수. 12시. 정화수는 자시에 뜹니다. 자시에. 이 자시가 바로 이 감기와 통하거든요. 감기야. 이때는 물이 가장 고요할 때니까. 물이 가장 고요할 때는 사람도 마음이 고요할 때 명상하듯이 물이 가장 고요하면은 이게 신명기가 가장 잘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어머니들이 애들 할머니들이 이 다시에 물을 때 다시 물을 그래가지고
기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보면 자아시에 물들면서 신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때 가장 고요할 때니까 기분이 가장 고요할 때 가장 고요한 가닥으로 감겨야 돼요. 물이 음향이 가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찌 띄우고 동북쪽 띄우고 양 띄우고 과어 띄우고 음이 띄우고 약이 띄우고 점지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간냐오. 이리 동북 이름이에요. 동북에 동북 이름이에요. 동북에 이르르면 양이 바로 음을 지나쳤어. 갔다 지나를 갔다. 이때 어짜는 뭐뭐에 또 에게 뭐뭐에 대해서 이름을 쓰는데 을 또는 를 써가지고 이렇게 목적으로 쓸 때 있어요. 여기는 바로 그런 제목이죠. 바로 음을 지나쳤어. 어쩌가 음을 지나쳤어. 이렇게 있어요. 음을 지나쳤어. 야기가 점지 점점 이제 야기가 그치면서 수그러든 거죠. 점지니까 그치 가는 매산따거든. 그치 간다고 그치 길다고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점점 그치는 것으로 강하게 돼. 산이 마치 딱 머물러 딱 그쳐 있는 것처럼 형성해. 이렇게 해서 해를 말했고 그 다음에 월은 좀 쉬었다 할게요. 해의 변화 문제를 이해한 겁니다. 네.